이 에이지 프로 제품은 그 여기 지금 줌이 거의 이 정도까지 여기 까맣게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. 거기까지 지금 줌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한 이 정도까지 이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떼어줌 챔버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여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아웃솔의 그 강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. 특히 이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쉽게 휘어지도록 여기 얇은 플라스틱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안쪽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 바닥에 지금 줌 챔버가 요 제 손가락 가리키는 쪽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이 줌 에어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 피우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들어갈 텐데 줌의 강성을 이 챔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막 휘어지는 쉔크 강성은 없다.